네, 여러분, 윤호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요, 최근에 댓글로 추천해주신 국밥집이 있어요. 저기 울산 시청 쪽에 돼지국밥 맛집이 있다고 하시길래 한번 가달라고 하셔서 그 댓글 참고해서 국밥집 한번 가보려고요. 이름이 종가 돼지국밥인데 여기도 제가 한번 리뷰를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시청 쪽 종가국밥 가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아, 네, 저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되게 뭔가 리뷰도 많고, 네,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종가 돼지국밥. 수육도 중짜로 하나 주세요. 아, 대짜로 주세요. 대짜 하나? 네. 돼지국밥 둘. 순대 하나. 아, 순대는 하나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수육 되게 맛있게 나온다. 해처럼 썰려 나와요. 그냥 먹어볼게요. 와, 되게 진하다 맛이. 어, 그리고 간간이 비계가 씹히니까 그 지방 씹을 때마다 기름 나오는 게 너무 부드러워. 우와, 양 많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늘 하나 싹 쌈장에. 너무 고마워. 와, 국밥 양이 되게 많네요. 이게 따로 국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밥은 여기 안에 따로 말아져 있어요. 그리고 다대기 올라가 있고 후추 살짝, 그리고 전구지 들어가 있고. 네, 부추 사투리가 이제 전구지예요. 전구지 대선 하나랑 앞접시 하나만 주세요. 아,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못 참지. 여러분들도 한 잔 받으시고요. 입안을 좀 깨끗하게 한번 적시고. 아, 아, 대선 깔끔해. 우와. 수육도 되게 진하고요, 국물도 되게 진해요. 약간 사골 맛이 우려낸 것 같지. 쌈장 싹 묻혀가지고 고기 세 점 올리고. 고추장아찌. 고추장아찌 맞나? 고추 진짜 강해. 오이 고추인가? 오, 이 고추 맛있다. 사장님, 이거는 혹시 오이 고추인가요? 아, 아, 되게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노란 거, 이거 쌓인 거 단무지 아니에요. 국수, 국수, 소면. 어, 이거 진짜 달달하다. 소주 주량은 날마다 좀 달라가지고 확실히 어떤 날은 많이 못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거침없이 들어갈 때도 있고. 사장님, 그 혹시 소면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순대국밥. 순대국밥은 좀 다른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더 깔끔하고 이거는 약간 살짝 비릿한 냄새 있다. 그 나쁜 비릿한 냄새하고 순대 탁한 냄새. 순대가 들어가니까 당연한 건가? 수육이랑 순대랑 같이 잡숴봐요. 맛있어요? 오케이. 사장님, 순대 하나만 추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순대. 한 접시요? 네, 접시. 시간 걸려요? 네. 시간 좀 걸린대요. 손님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이제. 국밥에 면 넣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서울에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은 국밥 시켰는데 소면이 안 나와. 사장님한테 혹시 소면 없나요? 하니까 네, 없대요.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던 데 이때까지 다 소면 없었어. 아, 도원이 문이 안 닫았다고요? 아 진짜 그럼 꼭 가야지. 진짜 가야 돼요. 전 도원에 진짜 엄청난 추억이 많거든요. 어렸을 적에 형아랑 수영 다녀가지고 수영 끝나면은 엄마가 돈 준 걸로 엄마가 만 원인가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짜장면 먹고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면 엄마 사주고. 진짜 짜장면 거의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그때 당시 한 7살 때 거기 사장님이 공깃밥 줄까 이러면서 밥 줄까? 이랬어요. 기억나. 7살 때 또 많이 드셨군요 하시는데 어렸을 때 5살 때거든요. 형이 9살인데 밥그릇이 바뀌었어요. 서로 형 밥그릇은 요 정도인데 막 제 밥그릇은 한 요 정도? 네, 딱 사진이 있어. 사장님 그 순대국밥도 하나만 추가해 주시는데요 그 다대기 따로 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음식은 푸파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요래요래 해갖고 좀 곁들여가지고 천천히 음미 좀 하면서 얘기도 좀 하면서 나눠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좀 덜을게요. 여기 소면 좀 말아먹고 싶어갖고 이 하얀 국물에다가 소면을 진짜 말아먹고 싶었거든요. 제 입맛은 역시 하얀 국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하실 거예요? 네. 혼자세요? 네. 순대는 조금 식었어요. 이제 식었어. 포장해야 될 것 같다. 사장님 이거 남은 순대 포장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기 순대에 빈틈이 하나도 없다 그냥. 순대를 먹으면요 씹을 때 빈틈이 조금 느껴지기 마련인데 빈틈이 없다. 와 안 돼, 좀 말하겠다. 말해야겠다. 그만 와주세요, 형님. 그만 와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좋은 마음인 거 알겠는데 이때까지 두 번 다 힘들었어요. 그만 와주세요. 감사함을 넘어서 선을 너무 넘어요. 저번에 제가 얼렁뚱땅 뭐 술 먹고 마무리 쳤는데 이제는 진짜 장난 아니라 너무 힘들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다음에 방송 따라가줄까 오면 처리해줄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발 그렇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계산하겠습니다. 7만 1000원이요. 7만 1000원이요? 아, 예. 아, 국밥 여기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네. 여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저희 한 20년 넘었어요. 아, 20년 넘었어요? 저랑 동갑이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신 것 같고요. 네, 가신 것 같네. 이거 돌을 넘어버리, 선을 넘어버리면 라인업 해버리면은 이 답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독자예요.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윤회입니다. 오늘은 여기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네, 종가 돼지국밥이었고요. 저 나이랑 비슷한 연식을 가진 이제 식당이고요. 20년이 좀 넘으셨다고 해요. 국밥 자체가 일단 양이 푸짐해서 여러분들 국밥 편들으시면 배가 정말 따뜻하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추천을 맛집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오늘과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이제 추석도 다가오니까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